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사람은 직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죠. 장관은 장관대로 직위에 따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도 주의 종은 교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은 지역과 구역원들을 돌보아주고 이끌어줄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분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사도로서 능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굳지 아니한다.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공로자고 또 사도예나 절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찬양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과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병든 인생인데 치료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주와 가난과 가시와 엉겁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해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해 주셨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따름인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고 난 다음 내가 잘난 척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47년간 목회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일 도둑질한다면 아주 큰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지 어떠한 사람도 개인 특징이니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은 선교사로서 그런 이방인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에 훌륭한 교회를 세웠지만은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절대로 사도인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칭찬하거나 영광하지 돌리지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으면 큰 도둑놈이 되고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 오직 주님께. 오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독재자는 다 망했어요. 나폴레옹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 불란스에서 태어나서 그가 온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황제로서 등극할 때 교황이 와서 그에게 황제로서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려고 할 때 교황 면류관을 탁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면류관 자기 썼습니다. 내가 불란스에서 구라파를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내가 아니지 무슨 교황이 감히 금방지게 내 머리에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느냐. 그 당시에 관습은 왕으로서 등재하면은 교황이 와서 왕관을 씌워줬어. 그런데 교황이 왔을 때 왕관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조세핀에게도 여왕의 그 왕관을 자기가 씌워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소련을 정복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예수 잘 믿는 귀부인이 와서 폐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소련을 침공에 들어갔다가 거의 다 전멸당하고 불과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오고 그는 잡혀서 센테 헤레나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치고 안망한 사람 없어요. 독일의 히틀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자기가 온 유럽과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다가 망했죠. 일본도 대동아 전쟁 동안에 대동아에서 일본이 중심국이 되고 일본의 천황을 왕의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으려고 하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무서운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죽일 놈, 못된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남산에 세우고 전부 박수를 치더니 4.19 사태에 동상에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서 그 목이 떨어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레닌의 동상이 온 소련과 위성국에 다 세워졌으나 동그라파가 망할 때 가는 곳마다 레닌의 동상이 뒤덤거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이란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지고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말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사람 귀에 달콤하게 하고 사람 좋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좋게 하는 것은 아편주사입니다. 아편 놔주면은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구름에 뜬 것처럼 하... 근데 들어서 하는 이야기 난 안 맞아봤기는 몰라요. 아편주사는 맞으면 그렇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대마초가 동리마다 다 심어져서 대마초가 삼밭이 바로 대마초여서 그건 대마초인 줄 몰랐어요. 삼을 많이 심어가지고서 그래 삼을 잘라서 그것을 큰 바깥에 솥을 만들어서 쪄서 그것을 벗깁니다. 우리도 뭐 밤늦게까지 그 삼대 껍질을 벗겨서 삼대씨를 만드는데 그때 보니까 무슨들이 대마초 잎을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서 종에 넣어서 담배를 말아가지고서 피우면서 눈이 여러
하늘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 야 불쌍하다, 돈이 없어서 담배를 피지 못해서 삼나무 잎사귀를 저렇게 말아서 피는구나, 아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대마초야. 그게 일종의 마약적인 효과를 발해서 그래서 머슴들이 그걸 피고 눈이 멜렐레.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마약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포퓰리스트로 대중의 인기만 얻지 정말로 대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이 전쟁 이후에 제일 먼저 선진국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모두 노동자, 농민들 중심으로 세금을 무겁게 나에 매기고 그 세금을 가져와서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나 부자들이 다 무너지고 나눠먹는 것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고 온 나라가 다 가난해지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포퓰리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에게 전부 가난한 사람 정부가 다 돌봐주겠다. 너희들 교육비로부터 의료비로부터 생활비까지 다 나라가 도와주겠다. 듣기 좋지 않아요? 나라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라가 온 국민 전체를 뭐 교육비나 의료비나 생활비 도와줄 만한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세금 빼앗았어. 잘 사는 사람 세금을 빼앗으면 몇 년 빼앗겠습니까? 10년을 갈 것 같습니까? 그거 다 빼앗아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얼마 있잖아요. 부자도 망하고 가난한 사람은 일 안 하고 얻어먹는다 그냥 좋아 박수치지 않습니까? 아, 일 안 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좋다. 게으른 사람 더 게으러지고 나라는 숙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저렇게 거짓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제일 처음에는 전부 공산주의가 들어갈 때 좋다고 박수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시장바닥에서 여러분이요 토지 가진 사람 무농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 연설하는데 우리도 서서 어릴 때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얻어가지고서 그걸 읽고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 모두 다 있는 사람 그 빼앗아가지고서 골고루 나누어준 굉장히 듣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토지나 공장을 다 접수해가지고서 정부가 모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서 일을 똑같이 시켜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부가 모든 토지와 공장을 다 접수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니까 좋게 들렸지만은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거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란 내게 시대에야 일을 해요. 내 것이 안 되고 내가 아무 일을 해도 똑같이 다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일할 이유를 잃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렇게나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그렇게 만들고 상품이 안 되고 결국은 공산주의 경제는 붕괴되고 온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공산주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한없이 재원이 있어야 나누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자꾸 나누어 먹는데 얻어만 먹겠다 하면 나는 일 안 하고 게을러지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만들면 일하는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짜만 자꾸 얻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일한 것을 가지고서 이웃에 나누어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가 넘쳐가지고서 전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일 안 한 사람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기는 참 쉬워요. 권력을 가지고 지도층에 있으면서 아 당신들 지금 일 안 하고 다 먹여주겠다. 호의 호식시켜주겠다. 그러면서 다 박수를 치고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오늘부터 일할 필요 없이 먹고 놀고 마시자.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줄 돈이 있어야죠. 나중에는 완전히 일할 사기도 떨어지고 전부 거지가 되어가지고서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공평하게 못 산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슨 주의냐? 똑같이 거지가 되는 주의다. 나는 김성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옛 소련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정부 관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공산주의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였던 관리가 창문으로 보니까 저쪽에 거지 한 사람이 지나가더랍니다. 그 김성한 목사님, 저거 보지요. 거지. 예. 공산주의란 똑같이 저렇게 되는 것이 공산주의랍니다. 그러더랍니다. 똑같이 거지 되는 거예요. 뭐 부자도 중산층도 없이 다 같이 거지 되는 것이 공산주의. 그러므로 정부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하고 사업은 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일 안 하고 먹으려는 사람 도와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을 협조해서 도와주어서 보람차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스트는 안 됩니다. 사람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편주사 놓는 것입니다. 인생에 모든 것이 달콤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 보고 당신들은 결혼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꿈같이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꿈같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봤지만 꿈같이 행복합니까?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데 눈물도 있고 근심도 있고 탄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알력도 있어요. 장경동 목사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에는 깨때 베어가지고서 깨 좀 틀어먹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깨때 불 붙여놓고 손 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깨 틀어먹는 것은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빈 대 거기에다가 불 붙여놓고 손 떼고 있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모든 것에는 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당에 가면은 꿈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한때 꿈 같은 나라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 꿈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떠나고 난 다음 이 땅에는 원래 꿈 같은 것도 없어요. 모든 것에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슬픔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고통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그런 것도 없는 꿈 같은 세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가난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같이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그러한 복지국가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일터를 만들어주고 일하게 하고 도와주어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 거지 근성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려면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선을 여러분 자꾸 주지 말고 낚싯대를 갖다 줘서 생선을 낚도록 해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을 면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일도 하는데 자꾸 나누어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뉴욕의 지하철에서 동량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량을 구하는 사람이 동량을 주면 연필 한 자루를 주면 사람들 다 연필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연필을 안 받아가요. 연필 한 자루가 요사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필을 한다 가지고서 동량을 구하다가 동량을 한데 연필을 주면 틀쳐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성공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하철 지나가다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벌벌 떨게 돈 한 푼을 25달러를 25센트를
주고 나니까 고맙다고 해서 연필을 주는 걸 들치고 내려가다가 도로 돌아오더니만 연필 내놓아라. 이 거지는 원래 연필을 안 주는 것이 보통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서 연필 달란 사람이 없는데 아직 지들러 가봐가지고 연필 달라니까 왜요? 다른 사람 안 맞는데요? 나 정당하게 내가 돈을 주신 연필을 받아야 할 때 당신은 사업가 아니야. 거지가 아니지. 사업가 아니야. 사업가니까 내가 25전 주고 연필 한 자리 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당신이 취하는 거야. 당신은 사업가야.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그 거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라. 아, 내가 연필 주고서 돈 몇 푼 받는 것도 사업 아닌가? 거지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여태까지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나도 사업가 아니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거지라는 탈을 벗어버리고 사업가로 출발해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간증한 것을 내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글러 박사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해준 것. 그냥 다른 사람들은 돈만 던져주고 연필 줘도 안 바꿔서 지나가니까 제가 완전히 거지였는데 이 사람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연필 도로 내놓으라 말이에요. 당신은 사업가다 말이지. 주고받는 것이다.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다 자라가 부모에게 늘 얹혀 살면 안 돼요. 나이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도 부모에게 생활비 내달라고 손 내밀고 차비 달라 이렇게 하면 그 망조가 들렸어요. 부모도 자식도 망조가 들렸어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연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개도 보십시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젖먹을 낳으면 깨물어버립니다. 털쳐버립니다. 제비도 새끼를 열심히 갖다가 먹이다가 나중에는 새끼에게 먹이 안 줍니다. 새끼가 날아가서 먹이 찾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정부가 계속 먹여줄 것이다. 사회단체가 계속 먹여주실 것이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굉장한 독초라는 것을 압니다. 요사이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전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전부 이것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을 남발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 당선되면 너뜩 내몰라다. 왜 정치의 계절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 입후보한 사람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줄줄이 찾아와서 나에게 허리를 45도 각도로 굽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여기 다 앉아가지고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카메라 비춰달라고 자꾸 카메라 좀 비춰달라고 여러분도 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예수 믿겠느냐 안 믿고 말고요 반드시 믿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쓸물쓸려 가듯이 쏴악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만나도 허리도 굽신거리지도 않고 교회는 안 나와요. 나오기는 뭘 나와? 다음 4년 후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게, 사람 듣기에 좋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데 영광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사람 칭찬을 구하지,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좋은데 칭찬받고 난 다음 자기를 바라보고 야 내가 교육 잘났구나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 칭찬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7절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양무리를 돌볼 때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기, 젖먹는 어린아기 말 안 된다고 그냥 우리 궁둥이를 때리고 침대에 내 던져버리고 그런 미국의 유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에 걸려가지고서 감옥에 갔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어린애 맡겨 놓으니까 어린애에다가 그냥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그냥 눈을 찌그러뜨려 놓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그런 아주 고약한 유모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어린아기를 키우는 어머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잘 다스립니까? 꺼질까 불 꺼질까 싶어서 조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가슴에 잘 안고 부드럽게 젖을 먹이고 잘 눕히고 옷을 갈아입힐 때도 아주 조심스럽고 목욕할 때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유순하다는 것. 사람이 마음이 유순한 것은 참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유순하면 복을 받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표독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표독하고 완악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에서 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순한 사람이 잘 살아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표독하고 사나운 짐승은 참 험악한 악산, 험산 줄령에 살죠. 그러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유순한 짐승들은 전부 평탄한 평지에서 풀뜯어 먹고 살고 그리고 목자가 와서 돌보아주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순한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만날 때 얼굴 잘생겼는가 부르지 말고 마음이 온순한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가장 복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 아내 서로 같이 살아도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를 만난 사람은 대박 터졌어요. 온유한 남편이 되어서 부인의 모든 사정을 다 잘 들어주고 알아주고 부드럽게 돌보아주는, 부드럽게 돌보아주는. 그리고 부인도 그래요. 옛날에 테레비 간 거에 코피와 여자는 부드러운 것이 좋지 않아요? 부인도 그래요. 부드러워요. 소리 높이지 말고. 아, 부인이 소리 높이면 겁나요. 아예 성경이 확 곤두선다고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나이를 먹으면 남성화돼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지고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점점 남성처럼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힘차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던 부인이 나이 먹으면 아주 그냥 큰 소리하고 담대해지고 협박 공갈도 하고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데 남자들은 젊을 때 그렇게 당당하고 이게 양양하던 사람이 점점 유순해지고 양순해지고 부인에게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은 남자는 늙으면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이 몸에 생기다는 것입니다. 까꿀로 돼요. 젊을 때하고 까꿀로 돼요. 젊을 때는 남자가 힘있고 강성했는데 늙으면 여자가 힘있고 강성해집니다. 육체적인 호르몬의 변화도 중대한 호르몬이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할수록 유순한 것이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유순한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을 만나면 참 겁이 나요. 남자도 강한 사람 만나면 겁이 나고 여자도 강한 사람 만나면 겁이 나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봤는데 원숭이 새끼를 키우는데 철사줄로 만들어가지고서 가죽을 입혀놓고 유방에 안에 우유통을 넣어가지고 저통을 만들어놓고 하나는 또 부드러운 흥겹조각으로 부드러운 원숭이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역시 유방에 우유 주꼭지를 넣어놓고 그래서 새끼 원숭이로 하여금 그 두 마리 원숭이 중에 가서 우유를 빨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새끼들이 뭣도 모르고 철사로 만든 그 원숭이 어머니 가서 이렇게 우유를 빨더니만 이튿날에는 철사로 만든 여자, 원숭이에게는 안 가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가서 전부 저절 빨아먹고, 사흘째는 뭐 전혀 아주 철사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저절 빨아면서 손으로 부드러운 천 된 그 몸을 만지고, 부드러운 것을. 짐승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땅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부드러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도 부드러워야 되고 여자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상사도 아주 부드럽지 않고 무서운 상사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순하고 잘 웃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상사가 있으면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남편이 유순하면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완악한 남편이면 돌아왔다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도 안 가졌지요. 자꾸 조건 내 걸고 싸우려고 달리는 부인만 보면 머리가 그냥 고추 서요. 그냥 그 뭐 부인만 보면 스트레스가 걸려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부인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니까 언제나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구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마음이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 그걸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들은 것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나 마음이 유순한가 완악한가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기도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성도를 기를 때도 유순해서 유모가 저절 먹이는 어린애기를 다루듯이 성도를 다루었다. 그런 목사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함치고 때리고 하면 어디 그 목사님 곁에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CT에서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유순하게 설교를 해요. 설교 말도 유순하고 내용도 아주 부드럽고 좋고 굉장히 은혜가 있어서 제가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하겠어. 내가 무서운데 성도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협박 공갈을 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내가 아이고 겁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평신도 못하면 저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가겠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유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안심돼야지 교회 들어오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정말 성도들을 유순하게 대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8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근본적으로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쇼한 것 아닙니다.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쇼는 얼마 있지 않으면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여러분 무엇으로서 보여집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해를 뜨고 달을 뜨고 맹세하면서 사랑합니다. 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무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엔 가짜를 줄 수 있죠. 가짜를 조금씩 조금씩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짐승 잡을 때도 원래 미끼를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미끼를 주는 사랑 말고요. 시간을 두고 교제해보면 정말 자기에 있는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 시간도 물질도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젊은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그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이고 1년 사귀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실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에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아가 보면 대번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내놓는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할 정도로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내놓을 때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주는가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가로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주려고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면 서로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애를 씁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들을 늘 그리워했다. 데살로니가 떠나 있을 때는 늘 그 성도들을 그리워했다. 사랑은 마음속에 그리워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뭐 같이 있을 때 좋다가 떠나가 버리면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별로 사랑이 깊지 않지. 사랑이 깊이 하면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손으로 일을 해도 마음속에는 늘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해도 늘 마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아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오 벌써 주일날이야? 성경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나는 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널리 떠나시도 늘 사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목숨까지도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다. 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놓겠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성경에는 말하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선생은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늘 떠나 있으면 늘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 이게 사랑이지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어떤지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많이 거두어가지고서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고 무엇을 받을까만 늘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인 것이에요. 탐욕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수고를 해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천심으로 자식에게 늘 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탐욕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시간 주고 물질 주고 돈 주고 늘 마음 주고 늘 마음을 자식에게 두고 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늘 떠나 있으면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있더라도 시간과 물질과 생활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합니다. 어찌한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무엇인지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이 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늘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이시여 돈 주시옵소서, 출세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달라는 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라 그래야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사업의 축복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업의 복을 달라고 그러고 행복도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행복을 달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늘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나라는 우상은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꽉 점령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고 일을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을 섬기고 출세를 하나 출세를 못하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섬기는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재판에 주의 종이 직업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를 해임시켰는데 부목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직장으로 교회 들어갔는데 나를 부당해고시켰다고. 그래 고소를 해서 재판 결과를 보니까 그 재판소에서 판사들이 고심을 한 것은 목사직이 직업이냐 봉사냐. 직업인 같으면 직장에 증한 월급을 받고 반드시 그곳에 직업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지만 봉사자는 언제나 봉사하다가 봉사의 대가를 좀 받는 것도 그건 봉사에 대한 대가보다도 수고비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 해고되면 해고되는 것인데 아니야. 그런데 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제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47년 목회를 했으면서 한 번도 내가 이 목사 자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면 내가 정한 월급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 당회에 내 월급 올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월급 잘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주의 종은 나는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줘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줘도 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하고 빈손 들고도 해야 될 이것은 직업이 아니고 사명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의 종의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직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봉사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직업이 아닙니다. 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주의 종은 직업이 아니고 이것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봉사하고 사명하는 자는 자기 권리도 다 내놓고 자기 주장도 다 내놓고 오직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직업을 택해가지고서 정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셨으니 그게 너무 감격해서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바쳐서 섬기겠다. 그래서 온전한 사명자로서 주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월급 보고서 일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내게 해주느냐 그것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은 결코 양무리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있는 것 다 바치겠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불가불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러한 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끼칠까 싶어서 그는 그들에게 월급도 받지 않냐고 생활비도 보조도 받지 않냐고
그게 복음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천막 키워서 팔았습니다. 바울은 천막 장사였습니다. 천막을 키워서 팔면서 애쓰고 힘써서 노동하면서 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마음을 애태운 것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에게도 부담이 안 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부모님들이 어지간만 하면은 자식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안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다 자식에게 밀어주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얹혀 살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판잣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자식하고 같이 안 살라는 것은 자식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같이 사니 아들도 부담스럽고 며느리에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죠. 언제나 사랑을 하면은 부담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부담스럽게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부담이 되면 한두 번 만나다가 나중에 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와서 야 나 돈 좀 빌려달라 나 뭐 옷까지나 빌려달라 뭐 좀 달라 자꾸 부담을 시키면 나중에 그 친구를 피하게 돼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가난했고 그는 어머니가 여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래 나는 그 여관에 가끔 따라가면 소고기 국밥을 말아주거든. 그거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국밥 얻어먹으려고 그의 집에 가서 걔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동급생이지만은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공부를 나는 잘했기 때문에 걔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 어머니 음식점에 가서 국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는 서대문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 세상 뜨고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누군가 얘기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라 나를 보더니 아이고 용기야 오래간만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오래간만이야 얼마나 돼서 만나느냐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도 반갑기는 반갑지만 나도 너무 도가 넘치게 반가워한다 그랬더니만 그다음 야 우리 아내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퇴원할 돈이 없다. 아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찾아왔는지 옛날을 생각하고 왔는데 걔를 보자마자 국밥 생각이 탁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국밥 얻어먹은 것이 그게 부담이 돼요. 국밥을 안 얻어먹었으면 부담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좀 퇴원비를 달라고 그래요. 나 죽거리만한 월급 그거 가지고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았는데 별 도리 없지요. 국밥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나를 찾아왔어요. 와서 한 말이 우리 집 내가 사글세 방에 살았는데 지금 사글세를 못 내가 쫓겨나게 되었으니 나에게 새 빵 좀 구해달라고. 이야, 이 국밥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국밥을 얼마 얻어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크게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래가 또 있는 것 없는 것 돌려대가지고 사글세 방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시간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서 애가 학교 가는데 아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학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도와주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네가 내게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나는 너를 만날 수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왔다면 내가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나 없다고 해라. 딱 거절해버리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저만치 오면 내가 골목으로 숨어버렸어. 부담이 되면은 여러분 친구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가친척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은 못 살게 되면
부담될까 싶어가 다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면은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데 부담이 되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고 마음에 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은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주야로 천막을 치고 가난한 무릎쓰고 애쓰면서 거기에 돈을 벌어서 차별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는 대사령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친하되 부담을 주지 말라. 우리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지역 구역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들에게 빚을 빌려달라, 개돈 들어달라, 무엇 해달라 해서 부담을 주면 그 구역이 무너져버려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우리 교회 구역이 무너진 것은 서로 부담을 주어가지고서 돈놀이해서 빚 보증 쓰고 이래가지고서 구역이 숙밭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지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지만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한평생에 나는 우리 교회에 부담이 안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교회에 부담이 될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부담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고 저 양반 왜 빨리 안 떠나고 왜 이 자리 자꾸 찾아오느냐, 빨리 떠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떠나더라도 아이고 아쉽다, 안 떠났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떠나는 것이 좋지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영감 저거 왜 자꾸 와서 자 우리에게 그냥 듣기도 싫고 고통스러운데 왜 저러냐 그런 소리 들을 도록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쯤 되면은 그때는 손 트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남에게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은 빨리 떠난 것이 좋습니다. 부담이 안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10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허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사람들은 복음을 입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를 전도하면서 눈으로만 입으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데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6.25 사변 때 굉장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금일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장사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 건물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뭐 멸치도 팔고 미역도 팔고 냉태도 팔고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건물쯤에 앉아가지고서 어머니 장사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서 포목점을 하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뛰어나게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열렬히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점포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싸움을 했다면 제 1등입니다. 와 지금도 내 기억나는데 말 잘하대 말 잘해 싸움을 하면 입에서 총알같이 나오는데 그냥 막 독한 말을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도 전도도 1등이고 싸움도 1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참 예수는 가짜로 믿는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속에 있으면 저렇게 독하게 싸우고 남을 모략하고 할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분인데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일까. 그런 마음이 딱 생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 문이 싹 닫혀버렸습니다. 귀로 자꾸 듣는 것만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사회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삶을 비춰보아서 우리 삶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냐면 우리를
매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부흥이 멈추했다고 합니다. 교회 수가 1200만이 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성도들이 더욱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들어갈 것인데 말하는 것하고 생활하는 것이 틀린다. 교회에서 믿는 것하고 사회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틀리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세속적이 아니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면은 그것은 이중인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정말 그 생활에서 거룩하고 세상 사람에게 불륜된 세상 사람하고 분리된 상으로 살고 옳고 정의롭게 살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 증인이여 흠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희들도 증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고소하려 해도 예수님 생애 속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다 거짓 증인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흠이 없이 살았다 너희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이 뭐 저문양이냐는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바울 선생의 훈장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이 들지요.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옳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게 정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여기에 거룩하게 세상처럼 살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며 흠이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들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렇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장차 나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IMF 때 한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얻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이 멕시코에 갔다가 국경을 건너와서 미국 영사를 만날 때 영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애들 보고 너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 와 있을 때 학교 다니느냐 영주권을 얻기 전에 여기에 불법 처리하면서 학교에 다니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되겠다고 그래라. 학교에 다녔다면 넌 반드시 쫓겨나간다. 학교 안 다녔다고 절대로 안 다녔다고 말을 하라. 그런데 그 부모와 애들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주의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학교에 다녔거든. 왜냐하면 불법 체류했지만 오래 체류하니까 학교에 안 다닐 수가 없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며칠이고 하나님 영사가 요 질문만은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학교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요 질문은 영사가 안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미쳤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멕시코에 건너갔다가 국경을 건너서 들어와서 영사를 만나게 됐는데 영사가
앉아가지고 묻는 것이 제일 첫 질문이 애들 보고, 너 학교 다녔냐? 미국에서 학교 다녔냐? 그들은 아예 실색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질문만은 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그 질문을 하게 애들이 막 울어요. 눈물을 쭉쭉쭉쭉. 대답을 못하고. 왜냐면 변호사가 절대로 학교 다녔던 말을 하면 눈 쫓겨나간다. 그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애들이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가 이게 거짓말을 하고 미국에 살아서 뭐 하겠는가?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에 살더라도 우리는 참말을 하고 쫓겨나가도 한국에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다가 서로 눈짓을 하고 난 다음에 명사를 보고, Yes! 우리 미국에서 스터디 했습니다. 뭐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이제 다 쫓겨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영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 공부했습니다 하는 애들을 눈물 그럼 시작하면 연필을 탁 나면서 너희들 참 정직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공부했으면서 공부했다는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애들이 다 잡아깨지. 공부 안 했다는데 너희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변호사가 너희들 보고 공부 안 했다고 말하라고 훈련시켰지. 너희들이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참말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공부했다고 하니 너희들 같은 사람이 미국 살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영주권 탕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해를 정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밤의 달같이 그걸로 했어요. 낮에같이 밤의 달같이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낮에 해같이 밤에 달같이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살아간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까는 어머니같이 어린아기를 강보에 사서 제자를 먹이는 유모같이 길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응석받이로 키울 수는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자라면은 따끔하게 말해줄 것은 말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같이 유순하게 성도들을 돌볼 뿐 아니라 또 아버지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잘못한 것은 더 잘하라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세수하라 이빨 잘 닦아라 공부 열심히 숙제해라 권면하고 그러고 낙심하면 위로하고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기도해주고 경계 너희 잘못하면 내 맞는다. 밤늦게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 공부 안 하고 가서
전자 개인만 하고 있으면 너 종아리만 있다. 경계하고. 권면에서 잘 되도록 자꾸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는 경계한다. 잘못하면 채찍에 때리겠다. 자식을 어머니 혼자 못 키웁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를 볼 때는 언제나 응석받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해줍니다. 어머니가 음하게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내 심장이 터진다, 내 속상해 죽겠다 그러시고, 어머니가 부죽갱이를 들고 나오면 우리가 전부 다 웃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부죽갱이 들고 나오면 까까까까 웃으면서 막 도망을 치면 어머니가 그 가슴을 치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부죽갱이 들어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와만 계셔도 겁이 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주 겁이 나요. 그 어머니가 언제나 너 아버지가 일러준다 하면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일러준다. 아버지의 역할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유순한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날 어머니의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집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공휴일에는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버리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없습니다. 애들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너 아침 일찍 일어나라, 집안 청소도 해라, 신발장 정리도 해라, 이빨도 단단히 닦아라, 숙제도 해라, 권면하는 아버지의 권면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생애 속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등을 뚫어주고 용기를 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 아버지의 말이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가 늘 기억이 나고 감사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과장을 잘했어요. 나는 쥐를 보면 고양이를 봤다 그러고, 고양이를 보면 호랑이를 봤다 그러고, 과장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과장을 했어요. 꽃을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 꽃이 곱구나. 근데 나는 이야 곱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뭐 아, 맛있다 그러면 난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렇게 형용을 많이 하고 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사촌들이 다 방학 때 우리 과수원에 와서 같이 노는데 우리 사촌들 보고, 야, 저 철도망 밖에 저 길에 나가면 지금 호랑이를 내가 봤다, 호랑이를. 사실은 고양이 한 마리 기억하는 거 봤거든. 산고양이 있는 걸 보고 나는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 와, 그러니까 사촌들이 전부 다 나를 따라서 몽둥이를 들고 살금살금 따라와서 가보니까 호랑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 보고서 허풍쟁이는, 저 용기는 허풍쟁이지. 지금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허풍쟁이다. 아, 그리고 나를 갖다가 막 몰아치키는 게 사촌들이 허풍쟁이라고. 허풍쟁이, 허풍쟁이, 알레꼴레, 허풍쟁이. 그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사촌들이 날 보고 전부 허풍쟁이라고 합니다. 그 왜 허풍쟁이 됐냐면, 나 가보니까 산고양이 한 마리 있기에 사촌들 보고 호랑이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촌들이 와보고서 나를 보고 허풍쟁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머리를 썩, 용기야, 너는 사촌들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왜냐? 너는 꿈이 큰 사람이다.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다. 그 나쁜 게 아니다. 마음에 꿈을 크게 품는 것은 장차 잘 될 사람이다. 아, 그 말에 그냥 이름도 용기지만 용기가 확 생겼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꿈이 크다고 말한다. 과연 내가 꿈이 크구나. 우리 사촌들은 꿈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만 말하지만 나는 고양이 보고 범을 볼 수 있었으니까 내가 꿈이 크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에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는 꿈이 큰 사람이다. 너는 꿈이 큰 사람이다. 뭐 우리 아버님도 그 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간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라도, 야, 이 새끼야, 말도 안 듣는 사람, 너는 아주 개망난이다. 이러면, 그래, 내 개망난이니까 증명해 주겠다. 그리고 더 개망난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괴로워도 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너는 지금은 안정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너는 열정적이고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말광냥이 같은 딸이 있더라도 너는 차분하고 장차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생활 잘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너는 그렇게 잘 될 줄 믿는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칭찬을 해 주십시오. 못되게 말을 하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못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잘되게 말을 해주면 그것이 마음에 박혀서 결코 그 인생길에 갈 때 그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그 말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 때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씨가 돼요. 그러므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있어가 아버지가 권면을 하고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혹은 아버지가 안 돼 경계를 해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갈 길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기도 하고 이혼해서 없기도 하고 또 불신 가정에 대해서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늘날 방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꼭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끌어안아주고 아버지의 근엄함으로 애들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머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이 유순하여 성도들을 잘 끌어안고 돌볼 뿐 아니라 아버지 같이 교훈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또 경계도 하고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교회가 건전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한 절만 더 합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부정모혈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 아버지 어머니 도움으로 태어났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주문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순전히 아버지 어머니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 영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자식을 세상에 낳았다고 하면서 다 자식 된 건 아니잖아요. 낳은 정, 기른 정이 있다고 낳은 것은 낳았지만은 잘못 기르면 아주 안 낳은 것보다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잘 길러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영육간에 잘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입니다. 자식 잘 길러내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낳았으면 길러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식이 되도록 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 자식이다. 참 잘 자랐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부모의 영광은 자식들이 잘 길러서 세상에 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신앙도 좋고 도덕적으로 흠점이 없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살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고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게 합당할 만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저버리고 올바르게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바울 선생께서 여태까지 유모와 같이 친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돌봐주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경계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저도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애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어 세상 어느 곳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성도들로 양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먹도록 요리를 준비하는데 요리 준비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맛을 없이 해놓으면 애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잘 먹게 할까? 이것이 주부의 가장 큰 숙직 아닙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의 늘 하시던 늑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아이고 오늘은 또 뭘 해먹지? 시장에 가봤자 살 것이 없어. 다 그게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 놔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그 말하면 어머니 또 늑두리 하신다. 저렇게 하시면서 언제나 시장에 가시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늘 제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 목사도 안 가집니다. 늘 매주일마다 아유 다음 주일은 또 무슨 요리할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아이고 다음 주일은 또 무슨 요리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상 차리기는 차려요. 설거지도 하기 전에 아이고 다음 주일은 또 뭘 해먹을까. 47년 동안 늘 다음 주일은 뭘 해먹을까 그 걱정만 하고 지내죠. 수요일날은 또 성경 공부할 때 아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 말씀이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그리고 아이고 왜 하나님이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시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이 말씀을 풀어서 맛있게 먹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애가 타요. 사람들이 실증이 나지 않고 재미있고 맛있게 말씀을 먹어서 영양이 얻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사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70이 될 때까지 47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 부대 시설은 다 했습니다. 교회도 짓고 그리고 대학도 설립하고 신문사도 설립하고 기도원도 수련원도 지성전도 거의 다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남은 여생은 어찌하든지 성도들 좀 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목표와 꿈이 그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요리를 해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게 할까. 그것이 소원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로 저를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